자, 이번 뉴스를 보시면 정말 개가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개팔자가 상팔자 이런 얘기들 많이 쓰죠. 이 강아지 용품에 IT 기술이 접목이 돼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윤정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정혜 기자. 네. 자, 개가 부럽기는 처음. 예. 어떤 IT 기술이 접목이 된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첫 번째 제품부터 아주 신기한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 이 보통 개를 기르시는 분들, 이 개가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할까 궁금하실 때 많으시죠? 예. 그럴 때 저 머리띠처럼 생긴 걸 씌우면 됩니다. 아, 저 기계인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예. 뇌파 탐지 센서가 탑재된 바로 머리띠 같은 센서인데요. 저걸 개에게 저렇게 씌워 놓으면 개 뇌파를 읽어서 이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마이크로 들려준다고 합니다. 진짜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정말 신기한 기술이죠. 그러다 예. 보니까 마이크로 이 인간의 목소리로 번역이 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주인과 정말 대화를 하는 것처럼 말도 할 수 있다. 지금 완전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2013년에 이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소액 투자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제품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 애견인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견인뿐만이 아니라 사람 간에도 사실 속마음을 다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속마음 맨날 분석하잖아요. 전 윤정혜 기자도 한번 차봤으면 좋겠어요. 박정훈 선배가 맨날 일 나를 너무 부려먹는다 이러고 있는지 아닌지 씌워보고 싶은 사람도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좀 씌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 정말 저런 게 나온다면 반려견과 인간의 어떤 그런 소통 이런 그렇죠. 것들이 더 활발해지고 반려견에 대한 애정도 더 따뜻해질 것 같네요. 맞습니다. 사실 뭐 개를 기르는 것, 개를 사랑하고 뭐 이런 애견인 자체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애견인들은 항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애견이라는 건 정말 가족보다도 더 가깝다. 정말 의지가 되고 마음의 안정을 갖게 해주는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저 기계가 보편화가 된다고 하면은 더더욱이나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개가 이 사료도 직접 꺼내서 먹고 네. 또 사진도 직접 찍고 이런 기계까지 또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사료 기계는요, 어떤 예. 기계냐면요. 그냥 사료 기계가 아니라 저렇게, 아, 저렇게 누르면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누르는 버튼을요, 예. 이 주인이 순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요? 순서를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가운데 거, 오른쪽 거 이걸 뭐 세 번 누르면 사료가 나오게끔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을 주인이 입력을 해놓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사료를 먹기 위해서는 머리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자연스럽게 강아지들이 머리가 좋아지겠죠. 아, 그러니까 1번, 3번, 2번을 눌러야 나오게 하면은 그 패턴을 누르는 걸 연습을 하게 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머리가 더 좋아질 거다. 그렇죠. 점점 패턴도 어렵게 한다고 하는데요. 또 지금 나왔던 거는 이 개의 가슴에 카메라를 부착을 합니다. 예. 카메라를 부착을 하면 강아지가 심장이 뛸 때 있죠. 네. 강아지 흥분해서 심장이 뛰면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찰칵 찍힌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사진들 많이 찍힌다고 하는데 이 강아지들 사료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힌다고 합니다. 네. 자, 바로 저 카메라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말 기술이 발달하니까 개는 사실 뭐 개 키우는 집에서는 사람하고 같이 생각하더라고요, 개를. 그렇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저런 게 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또 장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이 또 이게 다 반려견들을 위한 장비들인 거죠. 요즘에 그렇습니다. 인기를 모으고 있는 장비들인데 집에 개 키우는 분들 많으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뿐만 주인들을 더 편하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주인을 편하게 네. 해준다. 강아지들 예. 목욕 시켜 보신 분들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아시죠? 강아지들이 막 물을 피하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다 돌아다니고 또 물을 튀기고 예. 주인도 다 홀딱 젖기 마련인데요. 이 제품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 이 제품이요? 네. 네. 이게 뭔가요? 뭐냐면요. 네. 이 강아지들을 말려주는 아 말려준다. 말려주는 기계입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이 강아지를 한번 이 안에 넣어볼게요. 네. 강아지를 이 안에 물에 젖은 강아지를 넣어놓고요. 예, 강아지 인형이죠. 강아지가 아니라. 그렇죠. 예, 이렇게 넣은 다음에 닫고. 이 스위치만 누르면 됩니다. 예, 이거를 스위치를. 바람이 나오네요. 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강아지 털 지금 날리고 있거든요. 예. 이 바람이 나와서요. 이 안에서 아주 편하게 강아지를 말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 주인들 그러니까 입장에서 훨씬 더 간편해지겠죠. 목욕시키는 그러네요. 게. 목욕을 한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온도 조절계도 있는데 네. 지금 이제 50도로 돼 있는데 이렇게 좀 하면은 차갑게 네, 맞습니다. 돌아가기도 하고 개가 이 안에서 막 돌아다녀도 물이 튀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런 장비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이게 소리가 나서 이제 끄겠습니다. 네. 자, 이쪽에도 뭐가 또 있는데 자, 일단 이 빨간 게 뭔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뭐 더우셔서 피서지들 많이 가실 텐데요. 이 피서지 네. 갈 때 강아지는 잘 못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강아지들을 위해서 이 매트 하나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쿨 매트입니다. 네, 쿨 매트요. 네.
다른 뭐 바닥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네. 강아지들이 덥거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쿨매트 위를 찾아간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훨씬 이 더운 여름을 강아지들이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냉장고나 이런 데 넣어놨다가 빼서 여기다 이제 올려놓으면은 개들이 여기를 자꾸 이제 겨울에 그렇죠. 여름에 더우니까. 네. 자, 이거 안경도 있고 우산도 있고 이건 뭡니까? 네, 안경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자외선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 사람들도 눈 건강을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곤 하는데요. 똑같이 이 강아지들에게도 이 선글라스 씌우시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번 씌워볼까요? 네. 자, 참 상팔자는 상팔자네요. 맞습니다. 예. 요즘 그래서 뭐 애견 카페나 애견 공원 같은 데 가시면요. 네. 실제로 이런 선글라스를 나눠주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만큼 보편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자, 이건 우산은 뭔가요? 네. 개가, 설마 개가 쓰는 우산은 아니겠죠? 개가 쓰는 우산 맞습니다. 그래요? 개가 우산을 어떻게 들고 다녀요? 사람이 대신 들어주면 되죠. 네. 지금 보면요. 이 개에게 목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고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아지에게 목줄이 연결을 하고 사람이, 손잡이는 사람이 들고 산책을 합니다. 그럼 다행히 저 강아지가 우산 안에서 안전하게 비를 맞지 않고 산책을 즐길 수가 있는데 아니, 사람은 비 맞고 개는 비 안 맞고 그러고 다닌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 훨씬 뭐 비 오는 날 뭐 산책 한번 갔다 오면 무조건 다 목욕을 시켜야 되고 뭐 이랬는데 그런 수고를 조금 더 좀 덜어주는 제품입니다. 예. 실제로 이거 사용부터 굉장히 쉽더라고요. 네. 그냥 이렇게 밀기만 하면 뭐 그러네요.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비 오는 걸 가려주면서 그렇죠. 산책을 한다. 네, 간편하게 예. 한 손으로 들고 같이 산책을 하면 되는 제품이어서요. 저도 이거 실제로 한번 열어보고서 굉장히 사용법이 편해서 놀랐습니다. 예. 강아지 댁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재밌네 이러면서 보실 것 같고 안 키우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이러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이 개 집이 또 화제인데 이게 엄청난 고가의 집이라면서요. 저 집이 얼마짜리인지 알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 집을 만드는 제품 단가만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삼성에서 만든 도그하우스인데요. 예. 이 이름도 드림도그하우스네요. 드림도그하우스. 네. 예. 이 안에는 개들이 달릴 수 있는 러닝머신도 있고요. 또 이 물로 마사지를 받으면서 근육통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 기능이 있는 욕조도 있습니다. 또 자동으로 사료를 공급해주는 기계가 있는 건 물론이고 무료하고 심심한 시간 보내지 않게끔 이 갤럭시 탭도 안에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제조 단가가 4천만 원이다 보니까 이 판매가는 훨씬 더 비싸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아직 시중에 나오진 않았죠? 네,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이런 걸 왜 만드는지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정말 가격이 고가라 이 내놓고 광고하면서 팔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그죠? 예, 돈이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정말 세상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개 키우는 게 점점 쉬워지고 있는데 이런 기기들, 새로 나온 기기들, 새로운 흐름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